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디어체크 마지막 소식은 언론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전쟁입니다.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한테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미디어오늘 기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제 비영리 언론인 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후 50명의 언론인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992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한 달 안에 가장 많은 언론인이 숨진 건데요. 언론인보호위원회는 가자지구의 언론인들이 이스라엘 공습과 통신 두절, 광범위한 정전 등 지상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취재 과정에서 높은 위험에 직면했고 확인된 사망자 외에도 살해, 실종, 구금, 부상 등 수많은 언론인 피해 보고를 접수해서 조사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세계적인 뉴스 통신사들이 이스라엘군에 자사 언론인들을 표적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요구했지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가자지구 안에 있는 언론인 대부분은 팔레스타인인으로 이스라엘의 봉쇄와 폭격을 당하는 환경에 놓였고요. 이스라엘군은 외부 언론의 가자지구 취재를 금지하며 극소수 매체에 조건적으로 현장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전쟁이 좀 멈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차 기자의 미디어체크 차윤경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